안녕하세요, BJ 플라잉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P3D 744 보잉 744 강좌이고, 이 영상에서는 이제 P3D 실현시키는 것부터 보잉 744를 초기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일단 처음에 이 체인지 비클에서 보잉 744 747 이렇게 해주시면, 여기서 뭐그 항공기를 마음에 드시는 걸 불러주신 후에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신도장으로 해보고 있습니다. OK 눌러주시고, 공항은 여기 체인지 에어포트에서 ICO 코드, ICO 뭐 RK 김포로 가볼게요. 저는 김포 16번으로 결정을 해놓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. 날씨 같은 경우는 뭐 AS16, Active Sky 같은 애드온을 쓰시면 Usual Definite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, 뭐 자신은 뭐 그리러 온거 없다, 그냥 Weather 테마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을 해주신 후에, 이 시간은 설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1일이기 때문에 설정해주고, 아침은 그냥 아침 날씨로 해줄게요. 그래서 OK 눌러줍니다. 뒤에 로딩 화면 뜨면서 이제 PC가 켜지게 되죠. 이렇게 80% 정도 되면 이제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하죠. 이건 사람마다 좀, 사람이랑 뭐그 자기 컴퓨터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,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한 80%에서 이렇게 로딩이 되는 거를 깰수 있습니다. 저도 들은 건데, 이렇게 이 네모칸 주변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로딩이 더 빨리 된다는 뭐 그런 유머스러운 게 있는데, 저도 잘 빨라진 건지 모르겠네요. 저희 지금 이니셜라이징 어업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강좌에서는 초기 세팅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, 여기 FMC라고 하죠, 컴퓨터. 항공기 컴퓨터 달려있는 여기 FMC가 있습니다. 요거를 마우스를 딱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마우스가 뜨시게 되는데, 요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옮겨주는 게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여기 모서리 대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이렇게 늘어납니다. 그리고 이니셜라인이 벌써 로딩이 다 끝났네요. 근데 비행기 초기 상태 돌릴 방법은 여기 PMDD 셋업. 근데 이게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. 거기서 스테이트 로드, 어떤 두 번째 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무슨 메뉴 같은 게 뜨게 됩니다. 여기서 744 CLDDRK, 여기 콜드 앤 다이크 해가지고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요. 이 버튼 딱 눌러주시면 여기 저절로 EXEC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딱이 버튼을 딱 눌러준 동시에 로딩 패널 스테이트를 뜨면서 서서히 비 항공기가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니셜라이징 어업 시스템에서 여기 또 로딩이 다시 뜨게 되는데, 이제 10초 정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문이 자동 열려있게 되고요. 비행기가 서서히 조용해지게 됩니다. 소리 좀 줄어드는 걸볼수 있죠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걸로 마치겠고요. 다음 2부 영상도 봐주셨으면 합니다.